눈 보면은 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 우리는. 네. 응? 눈에 신이 들어왔지. 지금 머리 꼭대기 할매가 앉아져 있지. 응? 이거 어깨 타고 앉아 있잖아. 이렇게 양어깨 신이 앉아 있는데 이걸 네가 왜 거부를 하려고 하냐 그러잖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응? 가다 멈춰 본인은. 네? 가다가 멈춰 내 길이. 아니면 이걸 잘 달래면서, 어? 잘 달래놓고 가든지. 본인 사주는 많이 나빠 어쨌든 꽃이 돼야 돼. 이제 전공이 인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아.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근데 본인은 저렇게 꼭대기 앉아 있으면 내 앞길을 막어. 응? 본인 됐으면 16살, 17살 때 본인이 치고 올라가서 많이 앞에 섰어야 돼, 제대로. 응? 근데 뒷배경이 없어, 솔직히. 그 너무 고집이 세. 똥 고집이야, 본인은. 왜? 융합이 안 돼, 솔직히. 내가 고집을 딱 부리면 얼굴에 탁 티가 나서 켜, 내가 스스로가. 맞아요.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그러는 거야. 진짜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네. 그럼 먼저 이분들을 달래놓고 눌러놔. 살고 싶으면. 이게 첫 번째 본인이 관문이야. 어떻게 달래야 돼요? 이건 붙어서 풀어내야지. 돈 없어도 본인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본인 이 길 갈 때 너무 힘들어. 왜? 가는 길마다 바꿀 거거든. 왜? 실력은 남들보다 모자라진 않아. 응? 근데 본인 모르겠어. 남들과 조금 늦차 탔다 자꾸 그래. 네. 늦게 시작했다는 거야. 응? 이 길을 가야 되면 피눈물 몇 번 흘려야 돼? 지금 흘리고 있어요. 어? 지금 흘리고 있어요. 응? 제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월 말쯤에 이제 시험인데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편입 공부도 해놓은 것도 없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네, 1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어디로 가고 싶어? 추계예술대학교라고. 네.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원래 전공을 뭐 했어? 원래 본인의 음악 전공을 뭐 하려고 한 거야, 처음에? 피아노. 그리고 지금 또 하는 거는? 피아노. 계속 피아노만 할 거야? 예. 그래서 작곡을 할 거야? 아니요, 연주. 그냥? 연주만? 학사는 연주로 하고, 응. 이제 석사 만약에 공부하면 지휘 쪽으로 가요. 지휘? 네. 지휘, 진짜 하늘별 딸기요. 네. 작곡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작곡가도 솔직히 작곡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작곡은 자신이. 근데 나중에 또 배워봐야죠. 아직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아서. 왜냐면 그쪽도 길이 있거든. 네. 곡도 막 써놓고 집에서 그랬었어요. 재밌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그래서 지휘는 했다가 노는 애들도 엄청 많아. 지휘를 하려면 이 귀문이 진짜 많이 터야 되거든. 네. 쉬운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몰라. 본인 보니까 작사 작곡이 원래는 본인한테 더 잘 맞아. 응? 아니면 진짜 어느 강단에 설라면 진짜 많이 그러려면 나를 많이 죽여야 돼. 응? 내 고집 죽이라든가. 본인은 아부를 못 떨어. 맞아요. 응?
왜냐면 이 세계, 보진 세계들도 마찬가지잖아. 응? 알랑가고 끼는 놈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가는 놈하고 많이 차이 나. 응? 그거를 본인이, 그리고 이 바람은 지워놓고 가야 돼. 왜 이 머리가 저렇게 하면은 본인 공부한대. 저걸 내려놔야지. 저분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본인 어부를 풀어나가야지. 그래야 이 눈도 이렇게 안 뿌여지고. 응? 귀도 한 자도 멍멍한데 이렇게. 네. 음악이 터졌어가지고. 응? 응? 이럴려면, 지휘하려면 그 귀로 저희 현악을 다 들어야 되는데. 네. 이 레봉을 치는 거야, 지금. 그니까 뭐야, 내 앞길 자꾸 막고 있다는 거야. 혈타고 돌아다니자, 지금. 여기 다 치고 올라갔지. 그러니까 보면 똘끼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 안 해, 친구들이? 아, 맨날 들어. 응? 맨날 들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리고 살기가 있단 말이야, 눈 보면.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 100명 속에 있으면 저를 딱, 제가 딱 이렇게 티가 난대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죠. 위 관리 잘해요. 본인은 폭식하지 마라, 그렇게. 네. 그게 어쩔 때 내가 먹는 게 걸식증 걸린 사람 같은 것이고. 술 맞으면 좀. 술이 독이야, 본인한테. 술이요? 네, 술을 잘 안 먹으려고. 안 먹기 뭘 안 먹어. 아, 최대한 안 먹고 있는데, 옛날보다. 옛날엔 부은 거고, 부어둔 거고. 응? 자꾸 몸이 아슬슬슬해지고 자꾸 몸이 친단 말이야. 이러면 본인 힘들어. 응?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거 얘기 해본 적 있어? 많이 나요. 응? 형은 목사 되려고 그랬어. 편입은 어떻게? 할 수는 있어. 아, 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근데 신이 가라막으면 떨어져. 진짜 내 길 가고 싶으면 저분들 먼저 달래놓고 내 길 가. 안 그러면 진짜 피눈물 몇 번 흘려도 맨 땅에 헤딩해야 돼. 그러면 진짜 나를 오갈 데 없게 만들어놔. 어차피 저 일본에 신 떨어지면 죽을 생각이라. 응? 아니, 못 죽어. 응? 떼어내려봐, 죽나. 약을 먹어봐. 응? 자살해봤자 본인만 손해야. 응? 그럼 일찌감치 공부해놓지. 응? 놀고 다 놀고. 안 그래? 응? 이건 본인 엄마가 왔어야 돼, 부모가. 그래야지 욕을 할 거지. 네? 그래야지 뭐라고 하지. 본인네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새끼 살리려고. 응? 진짜 살고 싶고 진짜 길을 가고 싶으면 이거 먼저 잘 정리해. 이게 내 길이야. 그잖아. 어떻게든 본인은 죽었다가도 살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연예인들은 왜 죽겠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응?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죽는 거야? 정신이 귀신이란 말이야. 정신세계가.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어? 아니야. 연예인들 더 크게 했던 애들이 더 잘 죽어. 큰 인물일수록 뒤로다가 그 사람의 모르는 그런 게 더 많은 거야. 공허함. 신은 올려놔도 놓고 떨어치고 올려다 놓고 떨어친단 말이야.
몰라 본인 들어오니까 이거 먼저 정리해야지 네 살 길이 있다 그래 죽으려고 해봐라 그래 죽지도 못할 건데 열 군데 전 봐봐 이 말 똑같이 들었어요 들으면 뭐해 인간이 바뀌어야지 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증조현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은 엄청 저희 집은 엄청 기독교 신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은 미쳤다고 하죠 당연히 미쳤다고 얼마 전에 한번 약간 떠봤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식 새끼 죽일 거냐고 나중에 그러면 부모가 본인은 만약 진짜로 내가 잘못해서 갔어 그때 가면 안 보일 것 같아 부모가 봐 그럼 본인 혼이 안 올 것 같아 오지 진짜 잘 되고 싶고 연예인들도 왜 그것만 하지 않아 그냥 다 뒤에서 풀고 다 해 왜 그러겠어 팔자가 세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딱 해줄 수 있는 건 본인 진짜로다가 도 아니면 뭐야 인생에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끌고 내려서 신으로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피눈물은 내가 흘려야 된다는 거야 나라고 이 길이 좋아서 이 길이 온 건 아니야 살지 못하니까 죽지 못하니까 오는 거야 말대로 죽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 응? 정신 차려 죽는다 그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응? 죽는다 하면 진짜 죽을 일이 생겨 그러니까 몸으로 벌써 이렇게 치고 움직이니까 본인 이거는 잘 사니 내가 살고 싶은 와 다시 그러면은 이번에 이거 제가 안 하면은 편입은 안 될 확률이 많지 네? 안 될 확률이 많지 아니면 올려놨다가 떨어치든지 붙었다가 이제 거기 가서 떨어치지 떨어친다는 건 뭐예요 풀팔을 주는 거지 막 적응을 못한다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가가지고 제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본인도 느껴지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네.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알았죠? 네. 이거 일찍 들으니까 좋은 거야. 더 늦게 들으면 더 힘들었던 거야. 20번을 봐봐라 네가 가서 전문 잘해요. 네.